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개홍입니다. 자, 36번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순서 문제 찾기 위해서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자, most 목수명사죠. 자, 대부분의 자 consumer magazines들은 하면은 소비자 잡지들은 자 depend on 복수 자에서 복수 복수동사예요. 의존하는데 자 on 뒤에 명사 쓰니까 subscription에 구독 자 그리고 광고에 수입을 의존하겠죠. 자 subscriptions 하면은 이런 구독들은 자 count for가 동사 하나로 차지 하는데 자 거의 90%를 오브모의 전체 잡지의 circulation 순환 자 순환이란 말은 여기서는 발행 부수를 말하겠죠. 자 싱글 카피 하나의 카피나 자 혹은 뉴스스탠드 sales 자 뉴스스탠드가 뭐냐면 여기서는 신문 판매대 신문이나 잡지 판매대 판매는 자 그 다음 동사는 자 count for 또 차지하는데 the rest는 더가 붙어서 나머지 다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잡지 회사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자, 일단 답 찾기 위해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 저널 리뷰라는 것은 마케팅도 광고되어진데 자, 더월드 전문 저널리스트를 위하여 그래서 전문가에 대한 내용을 예를 들었어요. 전문가 그럼 전문 잡지가 왜 이렇게 판매되는가 타겟되는가 내용이 나오기 앞에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나 자 싱글 카피 세일 우리가 더 싱글 카피 세일이 하나의 단행본의 판매가 중요하다. 자 그들이 가져온 데 더 많은 이익을 잡지당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싱글 카피가 아까 연결되는 게 여기 싱글 카피를 강조해줬죠. 여기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싱글 카피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순서는 얘가 1번이 되고요. 자 더욱이 잠재적인 자 더욱이란 말은 앞에 내용에 플러스가 있다면 보통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이런 구조로 부가 설명을 들어가는 구조죠. 자, 더욱이 잠재적인 독자들은 탐험할 것인데 새로운 잡지를 3으로써 또 싱글 이슈죠. 싱글 이슈 나왔으니까 싱글에 플러스 1번 싱글에 플러스 2번 가고 맨 마지막에 1번 2번 3번이 자 예를 들어갖고 전문 잡지에 대한 내용이 아마 여기서 나오겠죠. 어디 나오냐면은 자 여기 프로페셔널 여기 나오네요. 트레이드 여기 전문 잡지에 대한 예시로 맨 마지막에 3번으로 간 구조로 쓰여서 BCA라고 답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 순서대로 일단 해석이니까 B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일단 빈칸 내기 문제 순서 문제를 낼 수 있겠죠. 자 싱글 카피 세일스가 단행본 판매들이 자 are important 비동사 뒤에 형용사 썼어요. 자 중요하다. 자 땡땡 동격이죠. 자 데이가 말하는 거는 자 단행본의 판매들은 자 가져오는데 브링인이 동사 하나예요. 더 많은 인 전치사 뒤에 또 명사 레비뉴를 가져와요. 자 레비뉴는 이익 자 하면은 이윤을 가져오는데 자 퍼가에서는 무슨 뜻이냐면은 퍼가 뭐뭐 당이란 뜻이에요. 자 하면 판매당이겠죠. 잡지 하나의 판매당 자 because 또 들어갔죠. 접속사 왜냐면 subscription prices가 자 subscription 하면 아까 구독료 자 구독료가 자 are typically 삽입절이고요 일반적으로 자 엔리스트 적어도 자 50% less예요. 일치불일치 문제 낼 수 있어요. 여기 더 적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자 then 뭐보다 price인데 자 of 또 전치사 뒤에 명사 썼으니까 buying single issue 하나의 단행본보다 자 우리가 1년 구독료가 뭐 깎아준다고 해서 50% 깎아드립니다. 뭐 첫 달 6개월 무료입니다. 요 3개월 요런 것들 때문에 단행본이 훨씬 더 이윤이 많이 남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further 더욱이 자 여기서 플러스 요인으로 갔죠. 단행본 자 단행본 판매 플러스 요인 그 다음 두 번째 더욱이가 두 번째 플러스 요인이 나오는 거예요. 단행본 판매 1번 판매 요인 2번 판매 요인으로 자 더욱이 저 포텐셜은 잠재적인 자, 잠재적이라는 뜻은 여기서는 독자가 무슨 뜻이냐면 미래예요. 미래 구독자들은 자, explore, 탐험 하는데 새로운 잡지를 자, buy ing 수단을 나타내죠. 3으로써 싱글 이슈를 단행본을 자, 그리고 뜻이고 자, all those inserts cards 자, 모든 그러한 insert 카드는 내부에 들어간 자, 내부에 들어가 있는 카드들이 내부에 지금 카드
란 말이 광고예요. 자, 광고인데, 자, with 어떤 광고냐면 subscription offers까지 이렇게 묶여요. 그러면 구독을 제공해주는 과 찌라시죠. 자, R 포함되어져 있는데 젠더 매거진스 잡지에 자, to encourage가 또 투부정사 부사 목적이겠죠. encourage 하기 위해서 해석이겠죠. 자, 부사의 목적으로 격려하기 위하여 자, 격려하는데 너를 자, encourage는 수거 지금 A to B 구조로 썼겠죠. 자, 목적어에게 동사원형 subscribe 구독하라고 자, 우리 뭐 네이버란다 자, 유튜브도 맨날 please subscribe 이런 표현 쓰죠. 구독해달라고 자, 그 다음 몇몇은 또 복수로 썼어요. S 몇몇의 잡지들은 are distributed 수동으로 썼네요. 여기 그래서 분배된다 자 by 오직 뭐에 의해서만 구독에 의해서만 자 그냥 이거 구독 안하면 못 산단 말이죠. 특별한 잡지들은 자 프로페셔널은 전문 자 트레이드는 동사라고 쓸 때는 우리가 뭐 무역하다 뭐 교환하다 뜻이면 여기서 트레이드는 직업 관련 자 잡지들은 그래서 주어 예죠 자 are specialized 수성태로 썼어요. 그럼 전문화되어진 잡지이고 자 여기서 잘못 썼네요 제가 자 수동태로 쓴 게 아니고 자 과거분사로 썼네요. 자 과거분사가 뒤에 나오는 잡지들 수식해줍니다. 자 그리고 실제 주어는 다시 보시면 여기에 자 이 전문이나 직업 관련 잡지들은 are open 빈도부사죠. 자 빈도부사 BD 조디 이라베 일반 동사 비동사 앞에 썼습니다 지금. 자 그것도 수동태로 썼죠. 자 are published 출판되어지는데 자 by 전문 association 협회에 의하여 자 대인은 이 전문 협회들은 자 usually도 빈도부사 이번엔 feature 앞에 썼습니다. 자 feature라면 특집화한다 특집화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특집으로 전문 타겟 한단 말이에요. 전문적으로 타겟하는데 highly는 매우 자 targeted 과거분사 advertising을 매우 여기서 의역하자면 targeted advertising은 구체적인 광고 자 구체적인이 여기서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광고를 한다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아까 나왔던 우리 전문적인 잡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예를 들어서 들어간 게 여기 포 example 근데 접속사 문제 지금 빈칸 문제 맨 앞에 지금 뭐 however 이라든가 포 example 이라든가 네모칸 내기 문제가 굉장히 좋죠. 변형 문제로 만든다면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 저널리즘 리뷰라는 책은 잡지는 자, is marketed 자 마켓이 여기서는 해석이 판매된다 보다는 여기서는 광고된다 자 광고되는데 터월드 향해서죠. 자 전치사 뒤에 프로페셔널 저널리스트를 향해서 명사 1번 전문적인 저널리스트에게 자 그리고 its few advertisements are new organization book publishers and others 했는데 자 여기 구조가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여기에 자 few가 여기서 부정으로 거의 없다 라는 부정어로 썼어요. 자 그래서 부정어를 씀으로써 도치구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its few advertisements are 라고 해석하시기 보다는 실제 얘들이 주어라고 봐주면 돼요. 자 주어 1번 주어 2번 그 다음 and 주어 3번으로 봐주시고 자 해석은 자 새로운 조직들과 책 출판자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 중에 are few advertisement 그러면 광고가 되는 애들은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헷갈릴까봐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은 자 few 거의 없다라는 내용의 강조 구조를 쓰기 위해서 부정어 도치처럼 거꾸로 쓴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문학적 표현으로 씁니다. 그래서 원래 그냥 일반문으로 쓰자면은 자 new organization book publishers and others are its few advertisements 거의 없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거를 거꾸로 쓴 거예요. 자 그 다음 a few magazines 자 여기서 긍정의 뜻이죠. 자 소수의 잡지들인데 자 like 전치사 자 consumer reporter들은 자 그 다음 work 일하는데 toward objectivity 자 toward 전치사 뒤에 명사 객관성 자 객관성을 향해서 일하는 자, consumer reporter와 같은 소수의 잡지들 자 그리고 therefore contain 아 또 잘못 잡았네 죄송합니다.
아, 잘못 잡은 게 아니고 지금 대어폴 삽입절 때문에 잠깐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주어 다시 넣으면 여기에 자 그리고 소수의 잡지들은 포함하는데 노예요. 자 어떠한 광고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고 끝냈습니다.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버벅거린 거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래서 순서 문제랑 문법을 한번 쭉 봤고요. 자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잡지 회사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봤고 이 수익 구조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요거를 우리 많아봤자 소용없어 이것저것 요거의 내용을 지금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잡지에서 단일 판매가 중요한 이유.